그 자연 생태를 좀 그 복원하려는 차원도 있고 물을 좀 이렇게 변화 있게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텐데, 어떤 곳은 돌들을 막 그 불규칙하게 해서 그 물을 한번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파동도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뚝을 만들면 이게 고이니까 뚝도 뭐 물이 많아져서 단차를 주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생태적으로 조금 그 뭐 이렇게 보존성은 가지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미관적으로나 또 여러 이제 테스트를 거쳐가면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뭔가 이렇게 시설물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천해마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떤 그 게임의 형식을 빌어서 공공예술성을 이제 담아서 거기에 디지털 트윈과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진 건데 아트 트윈이라는 그런 개념을 집어넣어서 그 성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복개돼 있는 천과 관련된 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이제 표현을 하려고 오픈 스펙스 블록스하고 이제 블록스에서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개발 기술 감독 부분을 맡아서 작업을 한 겁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가 있는 이 지점에 예전에는 하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이게 학교 바로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밑에 내려갔을 때 단대 오거리 쪽에 있었던 건데요. 자, 하천의 풍경이 있었죠.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던 마을의 원류와 같은 건데, 자, 이게 지금 하천이 지금 복개가 되어서 여러분들 눈에 또 지도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에 대한 기억을 알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더 윗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주 잘 알고 계세요. 독전천 같은 경우는 그 희망대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그 공원과 친화적인 이제 그런 부분을 넣는데, 이제 그 안에 희망대공원 안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성남에서 이제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광두 대단지라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슈가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성남은 어떤 아픔 같은 게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올라탄 그 버스 이제 그런 거를 그때 당시에 그 이미지만 매핑 시켜가지고 희망대공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의미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단대천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중부초등학교지만 거기에 이제 스마트 쓰레기통도 있어서 중부초등학교에 실제로 그 설치되어서 재활용품 병뚜껑을 넣는 게 그 어플리케이션에도 연동이 돼서 거기에 이제 재활용이 많이 차게 되면 이제 그 스마트 가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그 스마트 그 쓰레기통이 이제 얼굴이 이제 스마일하게 이제 웃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재미적인 부분도 넣음으로써 천의 길이나 폭도 좀 다르게 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차별화 시켰습니다.